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5년, 5년이 됐습니다. 참 시간이 그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고분대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영적 뿌리를 깊이 하라. 영적 뿌리를 깊이 내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우리 까까머리 청년 6명과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던 그 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았던 간석동, 간석 3동 48-1번지 유형 아파트 상가에서 정말 힘겹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들뜬 마음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좋은 강대상도 없었고 이렇게 좋은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마이크도 없이, 강대상도 없이 후배 목사가 파파이스에서 그 교체한다고, 지금 저 교육관에 있죠, 갖다 쓰라고 한 그 의자, 빨간 의자와 웬만한 탁자, 그거 몇 개를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라고 볼 수 없죠. 다 뚫려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쟤네들 뭐 하나 밖에서 다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급작스럽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고 나니까 나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깨달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하나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기적을 우리 그때 청년들은 다 같이 목도하고 목격했습니다.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교회 의자도 해주고, 또 수십 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구가 연락이 돼서 마이크 시설도 설치를 해주고, 뭐 정말로 우주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허했던 그러한 우주처럼 공허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듯이 우리 교회를 하나하나 채우셨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채우시는 것을 보면서 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5년간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 또 다른 5년, 앞으로 또 다른 10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은 우리가 뿌리 내리려고 안간힘을 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꿈틀이라고 하는 작은, 그리고 여린함과 모진 비바람과 싸우면서, 때론 지독한 가뭄과 휘몰아치는 폭풍어 속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견뎌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곧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세상 무엇이 교회를 흔든다고 해도 교회는 절대로 잘못될 수 없음을 저는 개척을 하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5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골로새서 5장을 통해서 함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 꿈틀교회처럼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뿌리를 잘 내려서 잘 성장하여서 영적 거목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은 골로새서의 핵심이 되는 두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교회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작고 어린 나무입니다. 아직 자리 잡지 못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작고 어린 교회를 향해서 뿌리 내리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왜 뿌리를 내리라고 말합니까? 뿌리를 내려야 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가 든든히 설 수 없습니다. 나무가 위로 성장하기 전에 먼저 아래로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먼저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생명력은 그 뿌리에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하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나무 전체에 전달하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몸을 지탱하는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가능하려면 먼저 나무가 땅에 심겨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라. 그 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무는 땅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땅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비유에 의하면 땅에 해당되는 겁니다. 땅.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땅에 골로새 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권세 아래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쉽게 요약하면 예수를 담는 겁니다. 아니,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된다. 우리가 성만찬의 의미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빵을 그리고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빵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내어주신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 빵을 먹는 순간 우리 안에 식어져서 녹아져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예수의 살이 되고 우리 안에는 바로 예수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박혀서 예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쓴 뿌리 깊은 영상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옵니다. 한국교회는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위로부터 임한 능력을 체험한 교회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불과 함께 임했다. 뜨거운 불은 한국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한국교회는 부흥을 통해 성장했다. 그 부흥은 외적 능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자성이 있다. 왠지 모를 허전함이 있고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담는 성품을 겸비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시도했다. 말씀을 붙잡고 변화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그 귀한 모임들이 때로는 교회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치고 말았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졌고 교회가 커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닮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그러한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나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성경 지식도 많이 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받아서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받고 방언과 병고치는 은사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닮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데 실패했다는 거죠. 이번에 백령도 가서 수요예배를 우리끼리 이렇게 드리는데 김성장 목사님 설교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무슨 냄새가 나죠? 마늘 냄새. 카투사를 갔다 온 저희 동네 형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는 노린내가 난다. 서로 같이 밤을 쓰면서 미국 사람들은 어우 마늘 냄새, 마늘 냄새. 한국 사람들은 어우 노린내, 노린내 못 그러니까 치즈 냄새, 치즈 냄새. 마늘을 먹지 않는데 카투사에 들어가서 미국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마늘을 먹지 않는데 근데 왜 마늘 냄새가 날까요? 예전에 먹었던 마늘, 그 냄새가, 그 마늘이 소화가 돼서 내 안에 냄새로 배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죠. 예수의 살을 먹으면 우리는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땅에 뿌리를 내려서 예수의 영양분을 받았는데 우리는 전혀 예수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마다 영적인 거목이 없다. 이 골로새 교회가 영적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골로새 교인들이 영적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영적 거목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거목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목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목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다 보면 큰 아름드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는 적어도 그 자리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머무는 것입니다. 거목은 적어도 한 자리에 수백 년 내지는 적어도 천 년 이상은 머물러야 그런 나무가 나오는 거죠. 나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나무를 옮겨 심으면 나무에 있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쉽게 병들어 버리고 쉽게 죽어버린다. 그래서 나무가 어릴 때는 옮겨 심는데 어느 정도 되면 절대로 나무를 옮겨 심지 않는다. 거의 다 죽는다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 살던 동네에 수백 년 된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마 백령도에 친구들 한 번씩 봤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도 친구들 4명, 5명에서 이렇게 잡아도 이게 다 안 닿는 그런 크기의 나무였죠. 그런데 이 나무는 안이 텅 비었습니다. 안이 썩어서 그 나무가 안이 텅 비었어요. 근데 겉껍질만 이렇게 둥글지. 그래서 나무가 썩기 시작하니까 면사무소에서 면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학자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나무에다 수액도 넣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죠. 접근 금지해놓고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보니까 나무가
썩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무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 막 놀고 막 나무 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이 학자들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나무는 적어도 600년 이상을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랐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나무는 죽어갔어요. 시들시들하고. 그런데 그때가 30년 전이니까 30년이 후가 지난 지금 가도 그 나무는 여전히 거기에 딱 버텨 있습니다. 푸른 잎을 뿜으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말이 500년을 버틴 나무는 또 다른 500년을 버틴다는 거지. 저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몇 가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는 큰 교회가 아니라 큰 성도를 만드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큰 교회 해야죠. 제가 작은 교회를 해보니까 큰 교회 되고 싶어요. 빨리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좀 후회해요, 사실. 하나님 큰 교회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약간 후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때 내가 기도하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은 마음을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 한 성도라도 큰 성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위로 성장하기보다는 아래로 성장하기를 저는 원하네. 그래서 프로그램도 이벤트성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교회에서 다른 것도 안 했습니다. 뭐 무슨 잔치니 뭐 요즘 그 유행하는 거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성경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만 했습니다. 여러분 위로 성장하기 전에 아래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위로 성장하는 건 보이지만 아래로 성장하는 자라고 뿌리가 되죠. 그러려면 예수 안에 뿌리를 더해줍니다. 예수에 묻히시길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땅에 묻히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경험해봤어요. 방에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헌신하고 일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요. 칭찬을 안 해주면 교회로 옮기더라. 위로 성장하는 자그룹을 보는 거죠. 여러분 위로 성장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뿌리만 건강하고 뿌리만 든든히 박혀 있으면 위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무관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많이 관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성도들이 빠졌는데 왜 전화도 안 하고 성도들이 빠졌는데 왜 달려가지 않습니까? 성도가 나갔는데 왜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를 제 마음을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도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전도할 사람 생각하고 어디를 가면 누구를 만나든 늘 떠나지 않아요. 근데 저보고 관심이 그것도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뿌리가 내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또 전화를 해봤어요. 귀찮게 왜 자꾸 전화하냐. 내가 10년, 20년 믿었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목사님 나를 못 믿으세요. 목사가 동네 북도 아니고 이게 목회의 진유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빠져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 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내면을 보고 싶어요.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얼마나 쉽게 무너졌습니까?
말로 큰 소리 치지 말고 내면으로 큰 소리 쳐야 돼. 보이지 않게.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주일날 한번 빠졌다고 왜 주일날 빠집니까? 그러면 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뿌리를 내리지 못해. 우리 청년들도 잘 그래.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아이들 처음에 우리 보람이랑 애네들 처음 왔을 때 짧은 치마 입고 교회 올 때 슬리퍼 쫙쫙 끌고 지금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렇게 쟤네들 저렇게 교회 경건하지 못한 게 있고 치마 입고 저렇게 짧게 입고 슬리퍼 찍찍 끌고는데 왜 목사님 아무 얘기도 안 하냐.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그게 더 안 좋아요. 저 제목 저게 보기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 거기서 한 소리로 야 백민지 너 자꾸 늦을 거야? 이렇게 뿌리면 상처 입어서 나오겠습니까? 안?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기도. 아멘. 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새벽마다 내가 한 바퀴 다 돌아요. 한 바퀴. 어떨 때 시간이 남아 두 바퀴 돌아요. 두 바퀴 돌고 다니면 세 바퀴 돌고 다녀요. 요새 세 바퀴 잤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어느 날 하루를 빼먹으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 한 바퀴를 안 돌 수가 없어요. 여기 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문제가 보이거든. 흔히 보이는 기도하세요. 아멘. 저는 그래요. 저는 솔직히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지만 전 말하지 않아요. 대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성령께서 말하라 그러면 합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인인데 잔소리 듣고 싶습니까? 우리 인격적이잖아요. 예수 주일날 한번 빠지면 무슨 사정이 있겠지. 정지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오죽한 걸 가졌어요. 그렇죠?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온 거 어떻게 해요? 근데 준석이는 나와야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몰라. 준석이하고 상진이 이런 거 나와야 될 것 같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표현합니다.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고난의 때가 되면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죠.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뿌리는 깊이 내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뿌리 내린 나무는 어떠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와 왕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주변의 환경이나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나 빨리 내리지 마시고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쉬지도 말고 넉넉하게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했지만 나는 꿈틀기에 살을 묶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다 가버려. 그러나 묵묵히 지금도 아무 말 없이 기도합니다. 참 우리 장로님 보면 제가 영적 거목같이 느껴져. 여러분 제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장로님은 큰 교회에서 오셨거든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보이겠습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 참 목회라고 그 다음 해부터 오셨거든요. 장로님. 근데 지금까지 저한테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 다 한마디도 안 하지. 뒤에서 함께 기도만 해주시죠. 제가 그걸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어떨 때 내가 해볼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아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 장로님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안 하지. 그 뒤에서 엄마 비로소 5주년이 되면서 제가 장로님한테 감사드리게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청년들. 참.
지금까지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한 청년은 딱 한 청년밖에 없었어요. 김태현. 인도 선교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새우 젓갈 좀 팔자니까 아이가 안 팔리는데요. 내가 이제 앞으로 누구 얘기할 거야. 네가 신발이나 장로가 된다 얘기할 거야. 한 분은 대학 청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삼척 지나서 이렇게 동해안 쪽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계곡처럼 되어 있는데 나무들이 다 이렇게 수그러져 있어요. 나무들이 작아요. 근데 그 나무들이 수백 년 된 나무인데 나무들이 다 이렇게 휘어져 있고 작아요. 거기 있던 마을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 나무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보니까 작아요, 저처럼. 작아서 뭐 한 3, 40년 된 것 같은데 보니까 300년 궁금해 물어요. 왜 저렇게 휘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닷바람이 아주 강해서 나무들이 위로 올리면 이게 부러져요. 그러니까 옆으로 굵게 해서 저처럼 옆으로 굵게 해서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나무가 휘어졌어요. 뿌리를 깊게 둔 거죠. 뿌리를 깊게 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바람이 불 때 휘어질 망정 부러지고 뽑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뿌리를 깊게 두세요. 아멘. 예수님께 두세요. 뿌리를 저에게 두지 마세요. 뿌리를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어떤 환경에 두지 마세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습니다. 아멘. 예전에 그 뿌리 깊은 나무 이런 거 방영했죠. 그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훈민정음을 처음 만들고 용비어천가를 이렇게 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라.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되어 바다에 가느니라. 이 골로새 교회는 처음 예수를 받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쉽게 흔들리고 주변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기 쉬운 그런 교회죠. 어떤 분은 새벽 기도 몇 번 나오더니 목사님 한번 뵐까요?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집사님 하고 뵀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비수를 꽂고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이제 개척교회 절대 안 갈 겁니다. 개척교회로 지긋지긋해. 가시려고 그냥 가시지. 그것도 새벽 등록가나 새벽 기도 몇 번 나오시고 제 가슴에 개척교회 지긋지긋하.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옛날 같으면 분노가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서 주먹이 한번 나갈 뻔했어요. 참 비극이다.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 지금 3, 40년 믿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이 비극이다. 이 교회는 개척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작을수록 강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큰 교회 목사가 여러분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다 기도해 줍니까? 준석이 사랑의 교회는 너 찬양 이거 할 것 같아? 뒤에서 쭈그리니까 그냥 가면 돼. 김태현, 네가 지금 어떤 다른 교회 가면 네가 수요일날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몰라요. 이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아멘. 깊이 내리십시오. 교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예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다 이 말은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다라는 말입니다. 훈련을 받는다는 말이죠. 훈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순종 훈련, 기도 훈련, 참는 훈련,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물질로, 환경으로, 문제로, 산전수전 다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을 가만히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꿈이 있는 우리 김선자 목사님에 비교하면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 교회는 다 젊은이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절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받아요. 통장으로 쏴. 그리고 하는 말이, 너 이거 갖고 시험 들면 너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와 비슷해 규모가. 근데 월드로는 홍콩 보니까 800만 100만 거기 어떤 청년은 월급 150만 원을 타는데 헌금을 100만 원을 타요. 결혼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이런 교회도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났어요. 국민일보에. 이런 교회. 그런데 하나님께 다 사기하시다. 여러분, 성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훈련받는다고 합니다. 훈련받는 만큼 강해집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같이 받고 특수부대를 사람들 뽑잖아요. 뽑는데 훈련을 한 1병당 훈련을 하는데 어떤 친구들이 배낭을 해요. 우리는 그 800, 강원도가 800m, 900m 됩니다. 거기를 막 그 군장을 메고 막 땀을 빨 벌리면서 막 씩씩 대면서 쩔뚝거리면서 걸어갔는데 거기를 막 군장을 메고 뛰어가는 친구. 이게 딱 보니까 훈련소에서 같이 훈련했던 친구예요. 야 누구야? 그랬더니 반갑다고 악수를 하고 잠깐 한 1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희들은 이렇게 뛰어다니냐? 자기는 뛰어다니냐? 우리 보병인데 밥 안 온다고 막 투덜거려. 왜 밥 안 오는 거야? 당나라 군장이 그러는데 이 친구는 이틀 동안 라면 부셔먹으면서 뛰어다니고 훈련 처음 받을 때는 똑같았어요. 그러나 헤어져서 자대에 가서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리냐는 가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강하게 훈련받고 큰 손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쪼잔하게 살지 마시고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말씀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